승산 있습니까? 예! 자신 있습니까? 예! 자,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매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하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야 이거 맨날 태극기 들고 뛰어다녀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싸움, 승리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. 자신 있습니까? 이기는 싸움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.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51%가 모이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100만 군중이 있어도 1000만 군중이 있어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?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가 미랄이 되어서 내 하나가 작은 파도가 되어서 만파를 일으키자 하는 일파만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자,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체, 1만 명만 모이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내 한 사람이 일파가 되어서 옆에 사람, 친구 한 사람만 만들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람만 많으면 이긴다는 거 알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10만 대군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것은 바로 내 하나로부터 출발합니다. 내 하나가 일파가 되면은 만파가 되고 만파가 돼서 한 사람만 더 데려오면 2만 명이 됩니다. 2만 명이 한 사람만 더 데리고 나오면은 3만 명, 10만 명만 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. 여러 가지 아닙니다. 딱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작은 단체든 우익단체에 가입하십시오.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. 혼자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. 똘똘 뭉쳐야 됩니다. 그 뭉치는 힘은 나눠줘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이 없습니다. 두 명이 되더라도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이 단체가 단결하고 뭉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. 각자가 여러 장소에서 나누어서 열심히 애국을 하다가도 한번 모여라면은 어떤 단체가 주관하든 어떤 사람이 주관이 되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야 됩니다. 이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그 개헌의 실천입니다.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우공끼리는 절대로 총질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됩니다. 쓸데없이 카톡방에서 싸움질해도 안됩니다. 너는 무슨 단체고 나는 무슨 단체고 절대 안됩니다. 적의 적은 누굽니까? 아군입니다.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? 잘 말했습니다.
적의 적은 우리의 아군이고 우리의 적은 딱 하나입니다. 문재인을 필두로는 종북 좌파입니다. 이것만 쓸어버리면 우리는 이깁니다. 그리고 스스로 공부합시다. 우리가 자기 자식도 하나 설득 못하면서 남에게 애국하자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. 스스로 이념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이념 무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설득하고 친구들을 설득하고 동료들을 설득하고 동계나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가서 떳떳하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념 무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왜 반중이고 왜 미국과 결혼해야 되고 왜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한지 알아야 됩니다. 지금 우리는 국제정세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똘똘 뭉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리한 정세를 활용하지 못합니다. 이것을 우리가 알고 힘을 가지고 내일의 힘찬 미래를 전진할 수 있도록 해나갑시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옵니다. 기회는 오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놓치면은 어찌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, 우리는 우리 자손들,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배가 되고 떳떳한 후배가 됩시다. 여러분,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. 지금 연단에서 보니까 빽빽하게 발리는 틈이 없이 모여있습니다. 더욱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, 애국당 인사들까지 여기 와서 같이 모였습니다. 이제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. 우리 다같이 희망차게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서 우리 나라가 영원히 자유대한으로 남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래합시다. 감사합니다.